giờ chia tay lần cuối gượng cười, mà nghe tim đớn đau xa rời. 서울 파이낸스 김승용 기자 LS 전선안. 대만 해상 풍력 발전 건설 시공사 폭스웰 에너지와 1,100억 원 규모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만전력공사가 대만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총 5.5기가와트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는 15GW 설비를 추가해 총 20.5GW 규모의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현재 한국형 1.4GW 원전 14기 이상을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이에 따라 LS전선은 대만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의 8개 프로젝트에 대한 초과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수주했다. 지금까지 납품 계약 금액은 9천억 원이다. 한편 회사는 최근 해저 케이블 전문 시공업체 KT 서브마린 지분을 인수해 해저 케이블 시공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